제가 이게 과장한 게 아니라요. 나는 나쁜 걸 안 첨가했다 막 이런.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만족도 완전 대박. 촉촉함 대박. 1등. 진짜 1등이에요. 저는 사실 비욘드를 바디 제품만 바디 로션을 비욘드를 항상 써와서 비욘드가 동물 실험 반대라고 해서 원래 이미지 자체는 되게 좋았거든요.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친환경적인 그런 이미지. 제가 사용한 제품은 비욘드 피토 아쿠아 크림입니다. 예쁘다. 뚜껑에도 모양이 너무 예쁘고 예쁘다. 하늘색. 전 하늘색 좋아하거든요. 뭔가 청량한 느낌? 되게 예쁜데 너무 무거웠어요. 무게감이 좀 있네요. 무거운데 펌핑으로 나왔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피부가 조금 민감해가지고 기초는 무조건 성분이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7가지 성분 무첨가? 이 7가지 유해성분이 무첨가 됐대요. 제가 피부에 딱 발라보니까 그걸 느꼈어요. 일단 자극이 적어서. 피토가 나무에 있는 식물성 중에서 되게 좋은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무 수액으로 메마르지 않는 수분 충전 피부. 나무 수액? 나무 향 날 것 같은데? 나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무향인 거예요? 순하다는 느낌이 무향에서부터 느껴지니까 나는 나쁜 걸 안 첨가했다 막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 제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젤리같이 생겼어요. 되게 젤리같죠? 수분 그 자체?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제 피부에는 겉도는 느낌? 롤링을 하다가 이렇게 두드려줘야 피부에 진짜 완전 먹는 느낌? 조금은 더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산뜻하게 발리는 거예요. 끈적임이 없이. 많이 발라도 수분 흡수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네, 약간 놀랐어요. 만족도 완전 대박. 촉촉함 대박. 진짜 보습 뿜뿜. 보습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짱인. 1등. 진짜 1등이에요. 이건 거짓말 아니고 진짜 1등이었어요. 딴 것도 좋은데 솔직히 중요한 건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해도요 제가 느꼈던 그 수분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화장이 더 잘 먹는 거예요. 얘만 바르고 바로 파데 올렸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제가 비욘드의 피토 아쿠아 크림 바르고 위에 살짝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발라봤어요. 물광 보이시나요? 스킨 로션? 이런 다른 라인도 있으면 더 잘 쓰지 않을까. 다른 제품들도 함께 이 라인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있다고요? 왜 안 주셨죠? 이렇게 촉촉한데 미백 기능까지 있다고 하니까.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도 오래 바르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48,000원이에요. 아 이거요? 조금 비싸긴 하다. 근데 원래 좋은 수분 크림들은 좀 가격대가 원래 비싸지 않나요?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행사 많이 하니까. 이거 세일할 때 사놓으려고요. 어떤 계절에 쓰면 가장 좋을지. 지금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딱 지금 같은 환절기. 또 생각을 해본 거는 여름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름기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여름에도 부담이 없고 사계절 다 사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산뜻하게 발리니까 대구에서는 잘 먹힐 것 같아요. 추천해주고 싶은 대상. 건성? 민감성 피부. 수부지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빛 추천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지성 피부. 저도 지성인데 그렇게 막 기름 올라오는 거 없이 잘 맞았고 모든 사람이 다 써도 될 것 같던데요? 장점은 수분감. 수분 폭탄의 그 느낌? 얘가 되게 수분감만 있을 것 같은데 보습력도 되게 좋다. 끈적거림도 막 심하지 않고 끈적거리지 않는다. 성분도 너무 좋고. 아 진짜 순하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케이스가 좀 무겁더라고요. 튜브형으로 나왔으면은 좀 더 위생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을까? 펌핑으로 나왔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가격이 너무. 단점은 가격입니다. 비욘드 피토 아쿠아 크림에 대한 저의 평가는 당연히 짱짱입니다. 굿굿입니다. 짱짱입니다. 두 말할 거 없이. 너무 비싸서 1점 깎았는데 그래도 할인 기간에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큰 단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짱짱을. 그냥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이거 써본 사람만 알아요. 짱짱. 이게 매트한 립스틱인가?
하면은 색깔이 바로 올라오는? 색깔 너무 예쁜데 어떡하지? 괜찮지 않나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요 샙 립스틱 얼티메트입니다. 샙 브랜드의 거를 처음 써봤어요. 근데 좋은 성분들로 많이 이슈가 됐어서 케이스가 되게 세련되잖아요. 깔끔하다. 케이스가 군더더기 없다. 조그매서 귀여운. 이거 무슨 USB 같이 생겼다. 매직 같이 생겼어요. 샤프심통 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필통에 이렇게 넣어놓고 다녔거든요. 좀 귀엽잖아요. 근데 진짜 매일 바르고 다녔어요. 이게 아? 매트한 립스틱인가? 매트 립스틱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한 제품. 한 번만에 진하게 나와서 싹 하면은 색깔이 바로 올라오는? 이 색깔 그대로 입술에 올라가는 것. 발색 진짜 진해. 이거 보이는 컬러 그대로, 이 컬러 그대로 발색돼요. 얘는 조금만 발라도 발색이 아주 잘 되는 것 같고요. 매트 립 치고 제형이 부드러워서 세븐 립 서스테인 오일? 여기에 막 진짜 립밤 섞어놓은 것 같이 발릴 때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근데 바를 땐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발림성도 되게 잘 발리고 밀착력이 되게 좋아서 안 번져요. 컵에 묻어놓은 것도 밀착력도 되게 좋더라고요. 바르고 뽀뽀해봤는데 안 보이죠? 그래도 전혀 묻어나지 않죠? 주름 부각이 심하지 않은 것 같네요? 보톡스로 이렇게 주름을 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름 사이를 메워요, 이게. 제가 입술 주름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입술 주름에 끼인 게 거의 없어요. 각질을 같이 눌러주는 촉촉함? 부드럽게 잘 발리다 보니까 지속력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지속력도 되게 강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잘 남아있는? 지속력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립스틱은 입에 바르는 거니까 저도 모르게 좀 먹게 될 때가 많잖아요. 뭐 먹다 보면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는 성분 중요하죠. 안 좋은 성분들이 9가지는 안 들어가 있대요. 안 좋은 성분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유해한 성분을 다 뺐다 그래서? 아 그러고 보니까 냄새가 없네. 투박한 디자인이지만 되게 의미 있는 매트한 립스틱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립스틱이었어요. 키서블 레드입니다. 제 입술에 바른 게 키서블 레드. 이름이 키스 할 수 있을 것 같은 레드. 조금 이게 한 번 발색한 거예요. 이런 느낌의 색이었어요. 이거구나. 색깔 너무 예쁜데요? 핑크? 레드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체리핑크 느낌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형광빛이 도는 좀 더 핑크에 가까운 레드였어. 짐 핑크? 색깔 너무 예쁜데 어떡하지? 얼굴이 약간 뭔가 살아난다? 얼굴이 얼굴로서 제 역할을 한다? 스무 살 되게 밝고 여리여리하고 소녀소녀한 컬러? 20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전 아직도 20살 같거든요. 정말 새내기들이 바를 법한 좀 더 코랄빛이 많이 도는 핑크더라고요. 일단 바르자마자 딱 제 색이라는 게 느껴진 게 형광빛이 돌면서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너무 예쁘다. 영혼의 단짝을 만난 느낌이네요, 지금. 약간 짙은 색인가? 약간 인디핑크의 색깔이에요. 여니까 완전 그냥 거의 벚꽃 느낌? 저는 루비 카카오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자연스러운 핑크? 약간 탁한 분홍빛? 자연스러운 입술 색깔? 괜찮지 않나요? 딱 봤을 때 요거다 했거든요. 이걸 받자마자 이거 붙였었으면 이 색깔은 애들이 진짜 10중8구 다 똑같이 야 이 색깔 이쁘다 어디 거야? 색 이거는 왜 루비 카카오라고 했을까라는 이 색깔 이름이 왜 루비 카카오인지 잘 모르겠는? 이거 보면서 아 뭐 초콜릿이랑 섞었는 같다 그러면은 빨강이랑 갈색이랑 섞으면은 이 색깔이 원래 나오거든요. 색깔 이름 잘 지었다. 딱 그 색이군요. 초콜릿이 너무 맛있는 키캣과 콜라보를 해서 출시된 케이스에 보니까 키캣이랑 콜라보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이게 초콜릿이에요? 아 초콜릿이에요? 립스틱이랑 포장이 똑같네요. 응? 와 키캣 수블림 루비. 아 이거랑 색깔이 똑같구나. 똑같은 색이에요. 그 얘도 먹어도 돼요? 제가 생각했을 장점은 발색과 지속력이 갑이고 색깔도 너무 예뻐요. 발림성,
지속력? 한 번만에 너무 진한 거예요. 한 겹만 발라도 색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단점은 좀 더 색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뭔가 립스틱 양이 좀 작지 않나요? 적지 않나요? 싼 건 아니지 않아요? 셋 립스틱 얼티메트에 대한 제 평가는 짱짱입니다. 굿굿? 굿굿입니다. 일단 색깔이 너무 취향 저격. 매트 립스틱 중에서는 되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짱짱입니다. 짱짱.